다음 이제 우리 43페이지 식품과 이생동물 들어갈 차례죠. 네, 식품과 이생동물 요새 해충 파트요.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품과 이생동물 파트 같은 요새 해충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번 이론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지만요. 나중에 가서 그냥 문제를 통해서 그냥 점검하는 형태로 그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43페이지 위생해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생해충 그러면 특징이 나왔는데 그냥 이건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고 이러실 필요 절대 없어요. 자, 위생해충들은 식성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랬죠? 잡식성들이에요, 보통은. 그다음에 수분이 적은 식품일수록 생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쌀, 바구미처럼. 그 다음에 체형이 보통은 적고요. 발육 기간이 짧아요. 발육 기간이 짧다는 소리는 알에서 성충이 되는데 걸리는 요 시기가요.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육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육 기간이 몇 주, 뭐 아니면 며칠, 그다음에 뭐 두세 달, 뭐 이런 식으로 짧아요. 그래서 보통은 발육 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발육 기간이 짧은 데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성충 기간은 좀 어떤 편이냐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알에서 성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그에 비해서 성충으로서 살아가는 시기는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긴 편이에요. 자, 그래서 성충 기간이 길다는 소리는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알을 낳기 시작하죠. 산란을 해요. 보통 벌레들이 알을 낳을 때 한두 개를 낳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개를 한 번에 낳을 때도 있어요. 저기 그러면 뭐 이렇게 파리 하나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벌써 수두룩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육 기간이 짧은 대신 성충 기간이 길다 보니까요. 얘네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특징도 거기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증식률이 높다. 그래서 성충 수명이 비교적 길고 증식률이 높아요. 번식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번식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해주광성이에요. 그러니까는 햇빛을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보통 대다수 햇빛을 싫어하고 보통 이제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 많죠. 그 다음에 폐쇄적인 서식 환경을 좋아하고 분포 지역이 넓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자, 이래서 위생해충의 특징을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위생해충의 피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생해충의 대표적인 피해는요. 여러분 그 특히 모기, 이 이런 애들은 우리를 뭐 하냐면 물지요. 그런 데서 오는 기계적인 자극. 자, 이런 기계적인 자극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될수 있냐면, 흡혈을 하는 애들이 있죠. 흡혈이라든지, 체내 기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보다는 뭐가 더 문제가 되느냐? 얘네들은 또 간접적으로 질병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로 요거죠. 식품위생에서 주로 볼 거는 질병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라든지 뭐 쥐 뭐 이런 애들은 식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에 들어가죠. 자, 이런 질병의 매개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구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구제,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환경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환경적인 방법은요, 온도, 습도를 조절해주는 거. 온도, 습도 조절해주는 거, 진드기한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다음에 발생원을 제거하는 거, 발생원, 그러니까 서식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서식지를 제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대책이에요. 그럼 보통 파리가 서식하는 곳 생각 한번 해보세요. 파리가 서식하는 곳은 이렇게 쓰레기 더미라든지 이런 곳 아니에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지저분한 걸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거, 발생원을 제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물리적인 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리적인 건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파리 잡으려면 뭐 했어요? 파리채 쓰잖아요. 그럼 파리채, 끈끈이 뭐 이런 것들, 포충기. 그다음 우리 쥐 잡으려고 뭐 써요? 쥐떡.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물리적인 방법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요, 약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약품.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여름이 왔잖아요. 모기가 기승을 부리겠죠. 모기 잡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에프킬라라든지 이런 걸 뿌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죽이기 위한 살충제, 쥐를 죽이기 위한 살서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살충제, 살서제 이런 거.